시골에 계신 고모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다. 치매로 나가신 지 20년, 시체조차 찾지 못한 상황.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4살 된 딸은 죽음이란 것을 인식하기엔 너무 어린가 보다. 처음 온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당황해서 급히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영정 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다. 어? 이 할머니 사진만 왜 장식하는 거야?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응?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이 사건의 진실은 자식들이 할머니의 유산이 탐나 할머니를 죽이고 그 시신을 우물에 넣었던 것이었다.